2042년 7월 21일 날에 밝았습니다. 김차수님, 일어나십시오. 5분만 더 생각해. 5분만. 5분 추가 수면. 총 5천 크레딧이 차감입니다. 아니. 아, 일어났어. 아, 이제 일어나 가야지. 저 혹시 지구에서 온 메시지 있어? 새로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과거 메시지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그럼 그거라도 틀어줘. 당신 잘 지내지? 오늘도 건강하고 어디 다치지 말고. 아빠 보고 싶어요. 빨리 와요.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곧 가서 우리 가족 호강시켜줄게. 김민지, 작업복 바꿨냐? 기분도 꿀꿀해서 하나 질렀지. 예쁘지? 너 그렇게 크레딧 펑펑 쓰다간 평생 지구로 못 돌아간다? 헤, 됐네요. 어차피 최소 30년은 더 일해야 하는데 난 좀 즐기면서 일할래. 김민지님, 작업 시작 시간 5초 전, 4초 전, 3초 전. 알겠어, 가면 되잖아. 김민지야, 이따 보자. 여긴 달에서 개발되고 있는 36번째 광산 GOR 광산이다. 여기서 채굴되는 나노마이트는 단 1kg만으로 지구인이 하루 동안 쓸 전력을 생산해내는 엄청난 신에너지원이다. 이봐 거기! 조심해! 워낙 강력한 에너지원이다 보니 매일같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지만 보수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처럼 큰 빚을 진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 곳이다. 야 김철수, 저기 차려! 빨리 피해! 뭐라고? 여기 불이... 에라이, 안 되겠다! 누구야! 누가 이걸 넣었어! 야, 숨어! 큰일 날 뻔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작업 중에 딴 생각이 나고. 나 이제 빚진 거 거의 다 갚았거든. 지구 돌아갈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멍 때리게 되네. 80억 크레딧을 벌써 다? 야, 진짜 대단하다 너도. 매번 동기회식도 한 번 안 가고 과자로 끼니 때울 때부터 알아봤어. 그래도 오늘 저녁에 축제는 갈 거지? 그럼 가야지. 달에서의 마지막 축제가 될 것 같은데. 김철수님, 금일 초과 근무 포함하여 총 27만 크레딧이 정산되었습니다. 남은 크레딧은 170만 크레딧입니다. 이제 딱 일주일 정도만이라면 지구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여보. 야 김철수, 빨리 가자. 축제 시작하겠다. 민식이는? 벌써 가서 자리 잡고 있대. 빨리 와. 오늘은 간만에 맛있는 거 하나 좀 먹어볼까? 어디 보자. 오케이, 이걸로. 아, 이 맛이야. 아유, 야, 축제 날에도 이렇게 궁상 떨어야겠냐? 기다려봐. 야, 이거 먹어. 야, 이게 얼마짜린데? 아이, 됐어. 이제 곧 떠날 친구인데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지. 그러게, 입소 동기 중에선 사고로 죽은 애들 빼곤 진짜 지구로 다시 가는 거 네가 처음이네. 잘 가고, 우리 잊지 말고. 야, 우냐? 울어? 지도 울면서? 아니야, 나 우는 거 아니고 눈에 달먼지가 들어가서. 얘들아, 보고 싶을 거야. 지구에 가서도 편지 쓸게.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판타스틱 어메이징 에볼루션 레볼루션 뷰티풀 페스티벌이 지금 시작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크레딧이 하늘에서 꽁꽁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에서의 아쉬운 축제가 끝이 났고 나의 15년 탐광 생활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80억 크레딧이 모두 정산되었습니다. 1분 뒤 지구로 출발합니다. 저 혹시 새로운 메시지는 없어? 새로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과거 메시지를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래, 그거라도. 이거 왜 이래? 고장 났나? 이게 무슨... 아이씨... 저기요, 일어나보세요. 아저씨, 정신 차려봐요. 아저씨! 김철수에게 80억 크레딧의 노역형과 기억 삭제형을 선고한다. 2032년 7월 21일 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내 가족이 아니라 내가 죽인 사람의 가족들? 사용 집행 카운트다운. 10...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판타스틱 어메이징 에볼루션 레볼루션 뷰티풀 페스티벌이 지금 시작됩니다.